앞으로 소형 주택에 방 설치 제한이 없어지고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 후속으로 주택법 시행령 등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0에서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전체 세대의 절반만 침실 3개까지 설치하도록 하는데 이를 폐지해 면적에 관계없이 다양한 공간 구성을 허용합니다. 또 오피스텔 업계의 숙원이었던 발코니 설치를 허용해 수요와 공급을 촉진시키도록 했습니다.